코로나에 확진된 30대 임산부가 숨진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상태에서 출산한 신생아는 다행히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적인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발표일 기준으로 6주 만에 3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신 32주차 임신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달 24일. A씨는 이로부터 나흘 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태가 악화돼 지난 4일 사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A씨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임신부가 사망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다행히 A씨가 낳은 아이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인과 감염 경로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유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6주 만에 3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숫자도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한 병상은 약 7천 개. 이런 영향으로 한때 82%까지 치솟았던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3%로 떨어졌습니다. 먹는 치료제도 다음 주 13일 전후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투약 대상과 공급 대상 기관 등은 다음 주 중 발표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